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이어왔던 도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전공의 148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오늘 오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전공의 96명이 오전부터 정상 진료에 투입됐고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전공의 50여 명도 휴진을 접고 현장 복귀를 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복귀로 병원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